쌀을 담아뒀던 병이 텅 비었다. 쌀이 떨어진 건 아니다. 오히려 쌀에 뭔가 가득 생긴 탓에 비워야만 했다. 쌀벌레, 바구미가 창궐한 것이다. 아무리 인류애가 넘쳐도 바구미와 쌀을 나눠먹는 건 사양하기로 했다. 하나하나 잡아도 봤지만 못할 짓이었다. 쌀을 모두 물에 담궈버렸다. 물론 안 했다. 안 그래도 꽤 많은 양이었는데 물을 먹고 쑥쑥 자란 쌀, 집에 있는 재료들로 김밥을 대차게 말아 윗집, 아랫집, 관리 사무실까지 나눠줬지만 쌀은 아직도 이만큼이나 남아있었다. 이 쌀을 다 어쩌나 고민하다가 찾아낸 레시피. 쌀가루가 아니라 쌀로 머핀을 만들 수 있다니. 지금의 나에게 딱 필요한 요 레시피는 까사유님의 레시피를 참고했다. 포슬포슬하고 촉촉한 라이스 머핀. 자, 만들어보자. 냉장고에서 불려둔 쌀을 꺼냈다. 원 레시피는 생쌀을 뜨거운 물에 12시간 이상 불려 사용한다. 나는 이미 쌀을 불려둔 상태라 원래 레시피보다 3배 정도 많은 양의 쌀을 계량했다. 끓인 물을 부어 10분간 담궈준다. 생쌀이라면 실온에서 12시간을 불려야 한다. 10분 후 체를 사용해 쌀만 믹서로 옮긴다. 쌀을 손톱으로 누르면 쪼개질 정도가 된다. 준비한 계란도 넣는다. 코코넛 오일도 넣는다. 쌀 알갱이가 보이지 않도록 곱게 갈아준다. 큰 볼로 옮긴다. 반죽을 저으면서 설탕을 부어 섞는다. 베이킹 파우더와 소금도 이때 넣는다. 재료가 잘 섞이도록 가열차게 젓는다. 반죽을 틀에 붓게 편하게 계량컵으로 옮긴다. 머핀 틀에 유산지 컵을 넣어 준비한다. 반죽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많이 부풀어 오르는 반죽이 아니므로 컵에 넘치지 않을 정도로 가득 부어준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다. 정신을 부여잡고 일단 가던 길을 가본다. 엉망진창이다. 괜찮다. 닦으면 된다. 그대로 구우면 타니까 닦기 귀찮아도 닦자. 마침 호박씨가 있어 모양을 내봤다. 아몬드 슬라이스나 해바라기씨를 활용해도 좋다. 170도로 예열한 오븐에 넣어 15분간 굽는다. 15분 후 나무꼬치로 찔러 잘 익었는지 확인한다. 봉긋봉긋 노란 쌀 머핀이 완성되었다. 기다림은 사치. 바로 잘라본다. 어찌나 부드러운지 수전층마저도 아름답게 만드는 마법. 쌀로 만들었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보슬보슬하고 촉촉하다. 불린 쌀을 어떻게든 소모할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일부러 쌀을 불려도 좋을 만큼 맛있다. 다 쌀 바구미 덕분이다. 그렇다. 세상에 온전히 나쁘기만 한 일은 없다.